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요즘 제가 부쩍 R&B 리액션 비디오를 진짜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요즘 괜찮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처음 보는 베트남의 남자 가수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안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에릭이라는 가수고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1월 13일날 올라온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야, 이게 그렇게 좋습니다.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이 Ain Luon Lariyo?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해석해보니까 You are always the reason 이런 말입니다. 가사 해석을 보니까 제목답게 어떤 살아가는 그녀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치고 불행이 와도 나는 그녀를 보면서 그녀가 나의 삶의 이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멜로디가 너무 좋은 게 이게 예전에 제가 민 리액션 비디오 찍었잖아요. 그 비우쿠담도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 느꼈던 그런 거 있죠. R&B인데 약간 그 오리엔탈적인 느낌의 멜로디가 딱 섞이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세련되면서, 그래서 저는 비우쿠담도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남자 버전 같은 느낌으로 들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은 그랬다는 겁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의 Ain Luon Lariyo입니다. 아, 발음이 힘들어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민의 음악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힙합, 오리엔탈적인 느낌 그리고 약간 서양의 R&B 느낌을 굉장히 잘 믹스한 것 같아. 오. 오, 목소리가 와, 미쳤는데? 야, 이건 진짜 에이시안 바이브의 힙합 R&B다. 지금 이 에릭 이분이 입은 복장이 뭐 어느 나라 의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전통 한복의 느낌도 약간 보여지는 그런 옷이에요. 되게 특이하다. 저거 뭐지? 오. 이분 목소리는 그러니까 R&B의 그 기교는 거의 흑인인데? 진짜? 베트남 R&B에는 독특한 바이브 가진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 목소리에 그 녹음할 때 약간의 그 리버브? 이거를 입히니까 더 이분 목소리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믹싱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진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믹싱이 되게 잘 된 것 같은 느낌이야. 기교도 더 잘 들리고 목소리도 풍성하게 들려. 아, 이건 뭐 너무 좋은데? 제가 아까 민 음악의 남성 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그 말이 맞을 거야.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은 무슨 가수면서 되게 패션 모델 같다. 와, 되게 좋은데 이 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잘 섞어버릴 수 있지? 트랩, 힙합, R&B, 에이시안 바이브, 그러니까 로컬 바이브죠. 거기에다가 오리지널러티까지 이렇게 다 섞어버리니까 되게 처음 접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멋있다, 음악이. 훅이 너무 좋아.
훅이 진짜 아마 돈다발을 가져다 줄 것 같아. 진짜 좋아요. 여기 애드립 하는 부분 있잖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것도 진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좋아하게 될 것 같아. 너무 좋은데? 요즘 R&B 가수들은, 그러니까 옛날에 R&B 노래 불렀던 스타일, 창법 같은 것을 버리고 싱잉 랩 하듯이 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거의 뭐 래퍼가 되려고 하는 R&B 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R&B 노래에 막 기교를 부린다든가 그런 게 잘 없어요. 미국도 그래, 요즘에 들어보면. 근데 이분은 트랩을 기반으로 한 힙합 R&B를 갖고 오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떤 클래식한 R&B 가수들의 어떤 기교 같은 것들도 좀 섞어가면서 불러주니까 그래서 더 좀 놀랐어요. 그만큼 요즘 R&B가 우리가 옛날에 내가 생각하는 R&B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진짜 이 노래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떠가지고 우연하게 봤어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거지.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민님이 불렀던 곡의 어떻게 보면은 남자 버전 같은, 예, 메일 버전 같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